안녕하십니까. 김효석 교수입니다. 설득의 심리학 함께하고 계십니다.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, 감정 코치입니다. 설득을 잘하려면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요. 가장 급격하게 열고 내 사람을 만들 수 있을 때는요,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가가서 함께 해주는 겁니다. 그 코칭 방법이 바로 감정 코치입니다. 그런 경험 있으시죠? 내가 잘 나갈 때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요. 하지만 내가 슬프고 힘들고 실패하고 괴로울 때는 주위의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그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고 함께 해준다면 평생 함께할 동지가 되겠고요. 그 사람이 부탁하는 거라면 뭐든지 들어줄 겁니다. 그런 인간관계를 많이 만드시는 거죠. 그러면 내 주위의 사람이 많이 힘들어한다. 어떻게 도움을 줄까요? 사람들은요, 네 가지 유형으로 위로를 하고 충고를 하고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첫 번째가요, 바로 축소 전환형입니다. 있는 상황을 자꾸 빨리 덮으려고 하는 거죠. 별거 아니야. 아이 뭐 그거 갖고 그래. 자, 이렇게 하면 돼. 걱정하지 마. 처음에는 그게 좋을 것 같지만 결국 그게 해결된 게 아닙니다. 너무 빨리 해결하려는 것이 문제죠.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이 축소 전환형의 부분들은 부모가 됐을 때도 똑같이 행동하게 되는데요. 아이가 금붕어가 죽어서 막 울고 있습니다. 그럴 때는 다가가서 그럽니다. 오, 우리 금붕어가 죽었구나. 슬프구나. 아이고 어떡해. 아빠가 금붕어 새로 사줄게. 울지 마. 뚝. 또는 너 좋아하는 피자 사줄게. 울지 마. 다른 쪽으로 자꾸 시선을 돌리려고 그래요. 축소시키려고 그러죠. 이 상황을. 과연 해결이 될까요? 조직에서도 이런 분들은 자꾸 덮으려고 하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축소 전환이 많아요. 자, 두 번째는 억압형입니다. 그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. 뭘 그딴 걸로 그래. 아이고 참. 아이고 야, 그거 별것도 아닌가. 난 더 했어 임마. 울지 마 울지 마. 아이고 뭘 그거 갖고 그래. 아이고. 억압하죠. 집에서도 아이가 울면 그럴 거예요. 아빠 금붕어가 죽었어요. 그러면 아이고 이거 갖고 사내 자식이 금붕어 죽은 거 가지고 뚝. 에이구, 나비 못 마와. 애비 죽은 줄 알겠다, 임마. 울지 마. 우는 거 아니야. 억압형이죠. 과연 해결이 될까요?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굉장히 내성적이고요. 집안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성실합니다. 착해요. 하지만 나가서 사고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.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억압형 리더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사고를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. 자, 세 번째 유형은 방위형입니다.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. 그냥 들어주기만 합니다. 그렇구나. 아이고 슬프다. 그래. 물론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치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해결 방식이 없기 때문에 더 긴밀한 관계를 끌어내기는 어렵습니다. 그냥 들어주고 공감하는 정도까지죠. 그럼 감정 코치는 어떤 것이냐?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요. 공감하고요. 하지만 맨 마지막에 해결책을 본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얘기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. 이렇게 하는 거죠. 금붕어가 죽었네. 아유 얼마나 슬퍼. 아유 힘들지. 아빠도 야 금붕어 참 좋아했었는데 힘들구나. 아빠도 슬프다. 같이 이제 공감하는 거죠. 얼마나 슬퍼. 그런 감정상태를 물어보고 얘기합니다. 하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. 아빠도 금붕어 살려내고 싶은데 능력은 없고 어떡하지. 우리 이 금붕어랑 아름답게 이별할 수 있는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? 자, 아름답게 이별이라는 테두리를 정해줬어요. 한계를 정해줬어요. 그 안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뭘까요? 아이가 얘기합니다. 묻어주자. 이렇게. 결국 본인이 얘기 때문에 그 상황을, 그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빨리 스트레스가 해소가 됩니다. 그러니까 내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입에서 나오게. 그러려면 한계를 정해주는 거죠. 콜센터에서도 이런 방법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고수들은. 고객이 막 크레임을 겁니다. 그럴 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이거밖에 없는데요.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해드릴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지만 다른 대안을 만드는 거죠. 좀 말도 안 되는 대안들이에요. 결국은 이걸 선택하게, 이게 크게 보이게. 조금 별로 조건이 좋지 않은 대안을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이 대안을 얘기하는 겁니다.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A, B, C밖에 없는데 어떡하죠? 이럴 때는 고민합니다. 3로 해주세요. 저희가 3로 해드릴까? 아이고, 감사드립니다. 결국은 그걸로 가게 돼 있습니다. 하지만 본인이 초이스했기 때문에 그 마음은, 그 스트레스는 해소된다는 거죠. 명심하십시오. 사람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요, 옆에서 도와주는데 잘 들어주시고 공감하지만 마지막에 해결책은 본인이 얘기할 수 있도록 행동의 한계를 정해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. 결국
본인이 얘기해야 되거든요. 그리고 그렇구나 하고 같이 얘기하시면 그 사람은 바로 내 사람이 되고요. 내가 원할 때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설득의 심리학 가운데 감정코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